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십니까? 네, 저는 카지노 섹터를 좀 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3월 1일부터 PCR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VIP 고객으로만으로도 사실 이제 카지노 섹터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진 상황인데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에서의 이런 VIP 고객 수가 늘어나는 부분만 괜찮게 진행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도 상회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이제 이 VIP 고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시장의 캐파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뭐 일본향 매출이 더 높은 기업도 있고 중국향 매출 비중이 더 큰 기업도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의 VIP의 절대적인 그 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축 중에서 이제 양축이 전부 다 돌아오는 기조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의 양회 이벤트로서 사실 부양책을 통한 뭐 철강이라든지 뭐 건설기계, 뭐 구리 이런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오겠지만 중국인들이 본격적인 수요 기조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레저라든지 수요단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움직이던 리오프닝에다가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건설기계까지 같이 붙여서 지금 현 상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카지노 섹터를 좀 골라봤습니다. 카지노 섹터에 대한 최근에 투자 의견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발 쪽의 카지노를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종목은? 네, 파라다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파라다이스 일본 쪽 아닌가요? 네, 일본향 매출이 더 크지만 네. 중국향 매출도 상당 부분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완화돼서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향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고 있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고객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드랍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지난 3분기, 작년 3분기부터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연간 실적 보시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향 매출까지 붙어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기대감을 좀 확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파라다이스의 이제 드랍액 고객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금액을 드랍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약 1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게임하는 그 게임 양 자체가 중국인들의 VIP까지 다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로 갔을 때는 5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카지노가 이제 게임을 하는 그 금액이 늘어나는 드랍액이 늘어나게 됐을 때 카지노가 따는 금액, 홀드액은 어느 정도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카지노가 돈을 다 따버리면 누가 가서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드랍액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호텔 레저 쪽에서의 좀 성수기 기조 그리고 아직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가격적인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이게 보니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보이더라도 살짝 급등락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GK1 같은 경우는 중국형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단기적인 좀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GK1이 일단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저는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 관광개발 같은 기업이 후발로 좀 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 거래를 좀 반등이 나왔는데 뭐 시초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미국 정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3%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양해 부분에서의 같은 좀 모멘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 부분인 19,000원 1차 목표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로는 21,000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1차, 2차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4,900원입니다. 사실 해당 가격까지 더 눌리게 된다고 한다면 전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하는 관점. 왜냐하면 업황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조 효과에 따른 긍정적인 시그널들 그리고 중국인 VIP 고객 수만
원활하게 늘어나게 되더라도 실적단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KL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 관광 개발이 움직일 것이다. 근데 그 안에서도 파라다이스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19,000원대까지 본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